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5일 화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자부터 미국 서머타임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선물이라든지 미국 선물 미국의 장은 한 시간씩 딜레이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변경 시간이 이제 7시에 마감하고 8시에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23시간. 그러나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5시에 끝나니까 1시간 더 미국 시장이 더 운용된다. 이 부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일 다우존스 0.42% 상승, 전고점 돌파, 그죠? 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나스닥 0.56%, 그리고 반도체 지수 2.19% 상승. 자 계속해서 랠리하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도 상당한 폭 상승했습니다. 자 나쁘지 않다 그랬거든요. 자 지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고점 부위에서 양호한 숨고르기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1.35% 독일 뛰어버렸으니까 괜찮다. 자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지금 턴하고 있습니다. 닥터K도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만 전략을 시장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서 홀딩 전략 쭉쭉 끌고 가고 있는 전략 많이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전 상황과 다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약보합입니다. 0.03% 하락. 상관없어요.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서서히 옵션 변동성 촉발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 장중에 대거 매수했던 선물 야간에서는 1159계약 조금 매도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직 개장 전이죠. 마감했던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0.47 다우존스 조금 더 올라서 끝났고요. 선물 나스닥은 0.71 선물, 나스닥은 0.56이니까 조금 더 올라서 끝났습니다. 양호. 자 중국이 중요하다 그랬고 중국도 여기 지지권에서 잘 지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21선 올라타니 이제 3000권역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상황 되고 있다. 니케이는 휴장. 자 전일 상황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자 미국의 S&P 500의 종목들 중에 실적 발표가 하고 있는데 78% 정도가 실적 양호하게 발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도 그렇습니다만 트윗도 그렇습니다만 1차 서면 합의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을 정도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이 환율을 자꾸 고시를 밑으로 내려서 하거든요. 7.03 위안으로 보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막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이제 극렬하게 싸우기보다는 일종의 딜을 통해서 합의의 의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호재로 발생하면서 그동안에 옥죄던 주가 흐름들 상승세로 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전일 이번 주에 상승 가능하다라고 방송 계속 들었던 분들은 미리 말씀드렸던 거 들으셨겠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특히 기관이 4,6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던 금융투자가 대규모 2,900억대 매수, 연기금도 1,300억대 들어오면서 랠리 가장 좋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받고 거래량도 좀 더 추가. 다만 여기 하락하던 추세선 이렇게 딱 끈 지점에 저항권이긴 한데요. 돌파 시도 나왔으니 오늘 추가로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만약에 2142까지도 강하게 돌파한다면 여기 고점 부위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엄청나게 폭락 나오던 그런 장은 지나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 내용이 매도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보였습니다. 자, 0.58 상승 마감. 자, 120일까지도 강하게 돌파. 이제 240일 권역인 680 정도 권역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자, 외국인이 전일 6,800계약, 전전일 3,800계약, 전전일 8,800계약 매수했는데 닥터K가 말씀드렸습니다. 9월 중순에 끝났던 만기일 이후로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에 3만 계약까지 선물 매수해줬다가 2만 계약 매도하면서 출렁거리는 듯 해서나 대번 끌어당기는 거 보고 지수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흔들기 한번 나왔다 그렇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질려서 흔들흔들 하니까 적당히 털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시장 판단이 중요해요. 안 틀렸습니다, 우리는. 자, 전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주 강세. 건설주도 비교적 강세. 자, 그리고 롯데쇼핑 이마트와 같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라고 할 수 있는 11월 2일 날 대규모 세일들을 했는데요. 상당폭 4천억 규모로 매출이 일어났다. 역대급이었다. 그렇게 뉴스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 증권주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아직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중국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도 전일은 같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조금 좋지 않았던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 여행주들이 강하게 전일 상승하는 것이 포착됐어요. 자, 일본에서 의무적으로 한국으로 여행도 좀 가라 이런 뉴스 봤습니다. 그리고 전일 아시아권 13개국이 모여서 또 합의해서 거대한 FTA 합의했다. 인도 제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회동 11분간 했는데요. 좋은 방법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특징주로 할 수 있는 KMW를 비롯한 5G가 대량 매도세 나오면서 외국인의 상당히 낙폭 보이는데요. KMW는 좀 이해하기 힘든 흐름입니다. 그죠?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뇌동매매 어저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흑자 전환했다 그랬어요. 다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낙폭이 과합니다. 너무 낙폭이 과하고 잡주가 아니거든요. 시총 4위 종목이고 5G의 거의 대장주예요. 자,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상승 출발 처음 했던 여기 권역에서 이렇게 해본다면 자 50%까지 아직 못 미칩니다만 8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3만원이 빠졌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40% 좀 안됩니다만 너무 낙폭이 단기간에 또 커요. 그렇다면 피보나치의 이 지지권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닥터 K는 천일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돌았을 때 시장에서 결코 빼놓고 가기 힘든 종목이다. 낙폭이 과할 때 오히려 담아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 최근에 닥터K 열정적으로 다시 가열차게 방송 컨텐츠 추가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핫세븐이라는 새로운 컨텐츠 또 올려놨습니다. 셀트리온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다. 19만 7천원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240일 지켜낸다면 노 프라블럼.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SK하이닉스 전일 한 3분의 1 정도는 청산했습니다. 청산하고 나머지 셀트리온하고 현대엘리베이, 그 다음에 KMW 이런 쪽으로 교체 매매했는데요. 시장이 탑권에서 와서 조금 주춤거리고 약간 흔들리는 거 보고 뭐 욕심 부리지 않는 차원에서 차익 실현 3분의 1 하고 나머지 끌고 갑니다. 자, 반도체 지수 최근에 나쁘지 않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시장 랠리할 때 절대로 빼놓고 갈수 없으니까 9만원권까지 노려본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었네요. 외국인 관심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30% 캡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양호한 흐름 나쁘지 않아요. 카카오 계속해서 단기 고점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관에서 대규모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 좌측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 더 끌고 갑니다. 15만원, 16만원 노리겠다. 15만원, 16만원 노리겠다. 자, 현대 엘리베이. 남북 간, 경협, 무조건 배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기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간에 무역 협상 하나씩 하나씩 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입니다. 북미 간에 딜, 스몰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또 강한 상승세에 전환될 수 있으니까. 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12월에 협상 예정되어 있다 라고 발표 놨다가 추정한다 라고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죠?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12월에 딜 하나 조금이라도 넣는다 그러면 위로 가 있습니다. 이거 안 던져요. 쉽게 안 던집니다. 자, 기아차도 뭐 자동차가 여기 좀처럼 안 밀려요. 그죠? 현대차가 조금 시원찮거든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추세가 괜찮아요. 그죠? 여기만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전환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쁜 날이고요. 전일이 기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마음고생 많이 할 날보다는 정석적인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기준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실력차가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이제 기회를 만났어요. 오늘도 강하게 한번 더 치고 가기를 기도해 보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구독자들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독 누르는데 아무 어려운 거 없거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설정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은 분 한번 봐요 하고 날려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는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